등기법은 절차법입니다. 절차가 개시가 되어야 될 텐데, 어떤 형식으로 개시가 되는지 한번 봤더니, 뭐니 뭐니 해도 당사자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개시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죠. 또는 관공서에 뭡니까? 촉탁이라는 형식에 의해서도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될수 있어요. 그죠? 원칙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외적으로는 등기관에 의해서 직권이라는 형식에 의해서도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될 수가 있으며, 이따금은 법원에 뭡니까? 명령이라는 형식에 의해서도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네 가지 형식에 의해서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 또는 촉탁 또는 직권 또는 명령에 의해서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료를 보면 첫 번째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이걸 보고 신청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는데, 신청주의 원칙은 세 가지 내용으로 채워지도록 돼 있어요. 그세 가지 내용이 공출서란 얘기야. 공용이 뭡니까? 그랬더니 권리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웬만해선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을 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등기의 정확성을 키우고자 서면으로 신청을 하라는 얘기야. 구술로는 신청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출서라는 세 가지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자, 공동의 반대말은 단독입니다.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구태여 권리 의무자 두명올 필요 없어요. 혼자 와서 신청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야. 단독 신청이라는 얘기지. 단독 신청은 세 가지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세 가지 내용이 뭐냐면,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신청, 그 다음에 기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 등기법 여기저기에 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은, 변경, 말소, 가등기, 멸실, 멸실 회복, 보전, 토지 수용, 신탁, 처분 제한,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취지의 등기, 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 등기를 한번 봤더니,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나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야. 이건 사실 등기입니다. 등기 의무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소유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리고 말소 등기는 권리의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사망 말소, 또 하나는 행불 말소, 또 하나는 혼동 말소, 그 다음에 마지막은 가등기 말소 등기입니다. 네, 가등기 말소. 뭐, 이렇게 해서는 그 얘기가 뭔지 모르니까, 여기 한번 봅니다. 자, 여기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갑씨가 반대 급부 없이 그걸 을한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주고 싶대요. 반대 급부 없으니까 등기 원인은 뭐가 됩니까? 증여 그래요. 증여를 원인으로 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서 여기다가 토를 다릅니다. 만약 을 네가 사망을 하면 네 앞으로 넘어간 소유권이란 권리는 소멸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약정을 했어요. 그죠? 소멸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약정을 했고, 이 약정 등기를 부기 등기 형식으로 경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이 될 거야. 이게 등기부 갖고인데, 등기부 갖고 순위번호 몇 번? 1번. 목적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증여, 그리고 받은 놈은 을식이니까 을식이 이렇게 기록돼 있을 테고, 그 다음에 1-1 그래갖고 여기에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 등기가 부기 등기 형식으로 경료가 돼 있다는 얘기야. 근데 진짜 을식이가 사망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그 약정에 따라서 을 앞으로 넘어간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소멸을 했어요. 그죠? 소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에는 소유권이 뻔뻔스럽게 버티고 있으니까 이건 무효 등기일 거야. 무효 등기라면 어떤 등기? 말소 등기의 대상이 돼야 돼요. 말소 등기 신청 시 갑식이 등기 권리자, 을식이 등기 의무자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가서 소유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일 텐데, 의무자라는 놈은 사망을 했어요. 의무자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권리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단독으로 가서 소유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행불 말소 한번 가보는데, 행불 말소. 여기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갑시기가 을로부터 사업자금 1억 원을 빌려면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자고 합의를 했대요. 그러면 이게 등기부 을구에, 을구라고 칩니다. 을구에 순위번호 몇 번? 1번. 저당권 설정 1억 원 꽂았습니다. 저당권자 을식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될 거야. 변제액에 가서 채무자이자 설정자인 갑시기가 원금 이자 전액을 변제를 했다라고 쳐봐요. 그럼 변제에 따라서 피담보 채권액 소멸합니다. 저당권이라는 권리도 소멸상의 부정성의 원리에 따라서 소멸했어요. 그죠? 실체법상의 권리인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소멸했는데 등기부를 펼쳐봤더니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뻔뻔스럽게도 버티고 있어요. 이건 당연히 무효이등기야. 무효이등기라고 한다면 역시 말소등기의 대상이 돼야 돼요. 말소등기 신청 시 저당권 설정자 등기 권리자 저당권자 을식이 등기 의무자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일 텐데 이 의무자라는 놈이 지금 행방불명이 돼서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죠? 행방불명이 된 상태에서 계속 공동 신청만 고집한다면 이거 지울 수 없어요. 그죠? 이게 등기부에 버티고 있는 한 목적물의 담보 가치는 하락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럴 때 갑시기가 그죠? 혼자 가서 단독으로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돼요. 근데 무작정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일단 을부터 찾아봐야 돼요. 을을 찾는 절차를 민사소송법에서 공시 최고 절차라고 합니다. 공시 최고 절차를 거쳐서 재권 판결이라는 걸 판사로부터 받습니다. 재권 판결 등본을 첨부를 해서 갑시기가 단독으로 가서 단독으로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야. 행불 말소죠. 그 다음에 혼동 말소 한번 가보죠.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우리 민법 191조에 따라서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혼동으로 해서 소멸합니다. 그런데 지상권 말소 등기 신청하러 가야 되는데 누구 두 손 붙잡고 같이 갈 놈이 없어요. 그죠? 당연히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지상권 말소 등기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가등기 말소야. 가등기 말소 등기.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권리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인 그래요. 그죠? 명인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 다음에 의무자나 이해관계인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명인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인의 승낙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면 의무자나 이해관계인도 단독으로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사행혼과 그러죠. 그 다음에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를 한달지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를 첨부하면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도 가등기 신청 가능합니다. 멸실등기 1월 이내에 소유명인이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요 멸실등기도 사실의 등기이기 때문에 의무자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거든요. 소유명인이 1월 이내에 멸실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멸실회복등기 이렇게 되는데 전산등기부 체제 하에서는 멸실회복등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몰라도 좋고 그 다음에 보전등기입니다. 미등기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보전등기 신청 시 등기 의무자 없어요.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기업자만으로 단독으로 신청하고 신탁 등기는 수탁자만으로 단독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처분 제한의 등기 그래요. 처분 제한의 등기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를 얘기하는 거야.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이후에 격려된
제3자 명의로 떨어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단독으로 말소 등기 신청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취지의 등기도 소유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집에 보면 2번 그래갖고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에 의해서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제3자에 의한 신청에서도. 자, 제3자에 의한 신청은 대리인 그래요. 그죠? 대위포 그래요. 그러면 대리인 그래요. 대리인에 의한 신청. 그 다음에 누구를 대신해서 신청한다고 해서 대위 신청 그리고 포는 뭐냐면 포괄 승계인에 의한 신청이야. 그죠? 포괄 승계인에 의한 신청 그래요. 대리 제도에서 당사자는 본인하고 상대방이고 대리인은 아웃사이드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대위 신청에 관한 규정도 우리 등기법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신청해야 할 등기를 채권자가 대신해서 신청한다고 해서 채권자 대위 신청 그래요. 여기서 채권자입니다. 이 채권자 대위 신청도 뒤에 따로 뽑아놨기 때문에 뒤에 가서 얘기를 하고 포괄 승계인 그죠? 요거를 잠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누구 소유 부동산? 아버님 소유 부동산 있어요.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A란 놈하고 만나서 사고 파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죠? 그러면 아버님이 A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셔야 되는데 그걸 차마 해주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러면 아버님이 A한테 넘겨줘야 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아들 앞으로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포괄 승계인이야. 자, 그래서 아들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A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갑니다. 공동으로 A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 원인은 상속이 아니고 매매입니다. 요 매매라고 하는 법률 행위를 기준 놓고 봤을 때 당사자는 돌아가신 아버님하고 A야. 아들은 뭐에 불과합니까? 본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제3자에 의한 신청에 의해서도 등기 절차는 얼마든지 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공서 촉탁이라는 형식에 의해서도 우리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될 수 있는데 거기 체경가입예다 이렇게 써놨는데 체납처분 그래요.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어요.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됐다라고 하면 체납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가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그래요. 그 다음에 경 그러는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등기를 얘기하고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따른 임차권 설정 등기 그래요. 예고 등기는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관공서가 당사자의 입장에서 등기를 할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관공서 촉탁도 기억을 해두시고 네 번째 등기간에 직권에 의한 등기를 봤더니 변경, 경정, 말소, 회복 보전, 요역지, 대지권, 취지 등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등기 안에 직권에 의한 등기 한번 가보죠. 직권에 의한 등기. 이건 이제 변, 그 다음에 경,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회, 보, 그 다음에 요, 대 이렇게 나열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변이 뭡니까? 그랬더니 변경. 경이 뭡니까? 그랬더니 경정 등기. 이거는 그 유명한 직권 말소 등기야. 회복은 회복인데 무슨 회복이다? 말소 회복 등기고 그 다음에 직권으로 보전 등기도 할 수가 있고 요역지상에 떨어지는 지역권 등기입니다. 지역권 등기.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야. 토지 등기부 해당구 상단에 떨어지는 대지권 취지 등기입니다. 대지권 취지 등기. 자, 직권에 의한 등기는 이 정도는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 쉬운 것부터 한번 가보죠. 자, 등기간이 직권으로, 그죠? 말소를 해놓고 봤더니 잘못 말소를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직권으로 회복을 시켜놔야 돼요. 만약 관공서가 촉탁으로 지었는데 잘못 지었어요. 그러면 여기도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촉탁으로 회복을 시켜놔야 돼요. 아, 직권으로 말소를 했으면 직권으로 회복, 촉탁으로 말소를 했으면 촉탁으로 회복. 그 다음에 직권 보전 등기입니다. 직권 보전 등기는 뭡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야. 여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인데, 아, 무진장 게을러요. 등기를 안 해놨어.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미등기 상태로 방치해두고 있다는 얘기야. 아, 채무자가 있으면 채권자가 나와야 되는데,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 받을 돈이 있어요. 채권자는 자신의 금전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집행법원을 찾아가서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이 가압류 신청이 적법하다라고 해서 집행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어요. 가압류 결정이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집행법원 판사는 관할 등기소 등기관한테 본 목적물에다가 가압류 등기 그래요. 그죠? 가압류 등기를 씌우라고 촉탁이라는 형식으로 하게 돼요. 이 촉탁서에 따라서 등기관이 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등기부가 없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등기관으로서는 불이하사랴 뭐부터 표제부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뭘 만듭니까? 아, 갑구를 작성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갑구를 만들어서 갑구를 만들어 놓고 순위번호 1번 해놓고 막바로 가압류 등기를 씌울 수는 없어요. 가압류의 표적이 없다는 얘기야. 가압류의 표적은 뭡니까? 그러면 목적 부동산이야. 좀 더 정확하게는 목적 부동산에 뭡니까? 소유권이라는 표적이 없어요. 그죠? 아, 그런데 채무자란 놈은 굉장히 게으른 놈이라고 해서 이놈의 신청을 등기관이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등기관이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무슨 등기? 보전 등기, 채무자거, 그죠? 채무자거. 이렇게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2번 쏘십시오. 가압류 등기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처분 제한의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미등기 부동산에다가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전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특례 규정도 우리 등기법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유역지상에 떨어진 지역권 등기야. 그래요. 자, 이걸 봅니다. 이거는 승역지 등기부야. 무슨 등기부? 승역지 등기부야. 승역지 등기부 을구입니다. 여기에 떨어진 지역권 설정 등기는 당사자의 공동신청에서 떨어집니다. 승역지 토지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유역지 토지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이건 당사자의 신청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요역지입니다. 요역지 등기부 을구입니다. 그죠? 요역지 등기부 을구에는 공란을 벼듭니까? 아닙니다. 이 요역지에는 토지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권 옆에 바짝 붙어서 부종하여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3자들에게 공시해줄 필요성인데 이것은 등기관에 모여서 직권에 의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승역지 등기부상에 떨어지는 지역권 설정 등기는 당사자의 공동신청에서 요역지 등기부상에 떨어진 지역권 설정 등기는 등기관에 모여서 직권에 의해서 다만 승역지하고 요역지가 동일 관할 구역 내에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은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 해당구 상란에 떨어진 대지권 취지의 등기야. 일단 대지권 등기는 구분 건물 등기부 쪽에 구분 소유자들의 신청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법정 대지 위에는 대지권이란 추상적인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3자들에게 공시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 등기관에 모여서 직권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직권 변경 등기, 직권 경정 등기, 직권 말소 등기, 그래서요. 직권 말소 등기는 자료에 나와 있듯이 승낙, 수용, 29조 1호, 2호, 환매 특약 등기, 당해 가처분 등기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핵심 요약편에 보면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가 쭉 나와 있으니까 직권 말소, 직권 말소. 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의 등기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직권 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수용 토지상에 존재하는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개시일 전후를 막론하는 소유권 이의 권리의 등기는 역시 당연히 소멸하기 때문에
등기가 내에서 직권 말소가 됩니다. 등기법 29조 1호나 2호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간가에서 격려된 등기는 절대적 무이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관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 직권 말소가 됩니다. 뭐 장기간 방치된 권리의 직권 말소, 그 다음에 미운번 당해 가처분 등기는 가처분 절차 종료 시 필요 없는 등기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